지금 이곳은 우리의 국가 유산 국보 제8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서산 용현이 마해열의 삼존상입니다. 이걸 한자로 풀면 갈 맞자에 언덕 예자를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연 암벽이나 석벽을 좀 도톰하게 솟아오르도록 다듬어서 만든 구조 형태의 기법을 마해라고 부릅니다. 여기 부처님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백제의 미소. 아, 우리, 백제의 미소, 그렇죠. 왜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이 붙었을까? 이 아름다운 미소를 우리가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. 네. 시간에 따라서,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예요. 자, 입을 다물고 네. 눈을 감지도 않고요.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대로 그, 한번 웃어보세요. 네,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. 네. 아, 이거, 그렇게 무표정이 아닌데 배우라 이거 표현 잘 하고 싶은데 네. 표현 여기는 절벽 낭떠러지였던 거예요. 네. 이해가 안 가세요? 네. 여기 없는 공간이에요. 우리는 지금 생겼죠? 한 마리의 나비처럼 이렇게 헐벌 날고 있는 거예요. 네. 여기가 없었어요.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상태의 모습이었으면 이 부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? 없었어요. 없죠.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 몰아쳐. 그렇죠. 자연의 피해라기보다 인간의 피해가 더 컸을 겁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미소 다음에 또 오시면 똑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? 같은 시, 같은 시초에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? 없죠. 아, 그렇죠. 네, 없죠. 네. 다음번에 다시 오셔서 이 부처님을 봤을 때 저 모습은 이제 앞으로 보실 수 없어요. 자, 그래서 부처님은 또 다른 저희한테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. 지금의 소중함. 네,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라라는 말씀을 지금 저희 부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. 하루하루 매일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